이쪽에 이제 중개 대상물 이제 여기 한번 이제 교재 내용 보고 한번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중개 대상물 그렇게 많이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토지. 자, 여기 이제 법의 3조에 바로 중개 대상물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만 바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건축물. 자, 세 번째 거의 아예 없을 정도인데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자, 14페이지에 박스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 안 하는 것들만 시행령에다 다 몰아놨습니다. 임무 5. 그 다음에 공장재랑 광업재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시행령이라고 해서 법에서만 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자,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정한다. 뭐 그런 것들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15페이지에 자, 1번도 뭐 따로 볼 건 아예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범위. 그리고 중간에 와서 토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토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2번 그리고 뭐 3번까지도 크게 뭐 볼 만한 내용들은 아예 없을 정도고요. 그 정도. 그다음 이제 뭐 4번에서도 저기 뭐 개론에서 저런 거 나왔을 겁니다. 자, 이 뭐 택지, 농지, 임야, 뭐 후보지네 뭐 이행지네 하면서 그런 거 보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5번 아래쪽에 이제 여섯 번째 광물. 광물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딱 밑줄에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물은 중개가 안 된다. 광물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 그러니까 내 땅 밑에서도 이거는 국가 겁니다. 국가가 이미 소유를 하고 있다 합니다. 국가한테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 광물을 막 빼돌리거나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사는 사람도 안 되겠지만 게임입니다. 무조건 뭐 중개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국가권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박스가 16페이지에 있는 박스가 정말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자주 등장하는 거. 특히 이제 1번입니다. 대토권. 자, 이런 것들 정말 이제 매년 요즘에는 그냥 아예 그냥 내놓고 그냥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아주 매년 권리금. 아예 그냥 딱 나올 거 아주 정해놓고 매년 내는 것 같습니다. 꼭 알아야 돼.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가로 1번에 이제 내용은 아예 안 물어볼 건데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문장이 쭉 나오게 되면 친절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간 끌라고. 자, 대토권을 보고 저거 중개 대안돼. 그러셔야지 막 밑줄 긋고 읽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월 다 갑니다. 1분 만에 못 풀어요. 그러면 실패해요. 그입니다. 자, 먼저 택지 개발지구. 뭐 주변에도 택지를 막 개발한다. 그럼 거기 이제 건물 들어선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임야 같은 거 막 딱 밀어버리고 그리고 꼭 싼 땅을 밀어버립니다. 수용할 때 비싼 땅은 저것이 또 알박기 갖고 아주 안 준다고 난리를 치니까 싼 땅을 그냥 나중에 사서 딱 밀어버립니다. 좋아질 거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자한테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한테 택지 저기 도시개발법에서 하고 비슷합니다. 그입니다. 이주자 대책 이렇게 마련한다고 할 겁니다. 이주자한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지위인데 이게 대토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대토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자꾸 굴러다니면 되겠냐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좋아지다 보니까 프리미엄만 잔뜩 붙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니까 요거는 정서로서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만 내요. 시험 문제는 나오지 뭐 자세하게 물어볼 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시험장 갔더니 대토권도 중개 대상 무리이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락지 정말 아죠. 포락 수면 밑으로 잠겼다. 뚝 떨어져 갖고 떨어져서 수면 밑으로 잠겼다. 그럼 하천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성토됐다는 소리가 거기 나오죠. 성토되는 그리고 사건이 회복됐다고 해도 여기는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죠? 여기는 절대로 약장사 말이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토 후에 성토가 돼서 무성하게 후기 쌓여서 물은 쭉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4번 볼까요? 무죄 토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자체가 시험 문제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문을 물어보거나 박스에 들어가고 기억니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 토지 내용 보지 마시고 옆에다가 중개 X 국가 거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수면이 하천이죠. 하천. 하여튼 우리는 아주 물하고 상극입니다. 하천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저 포락지하고도 똑같다. 중개 안 돼야 바다 그리고 빈지. 어업재다, 항만운송 사업재다, 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물에 떠있는 선박도 중개가 안 됩니다. 중개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건축물 보실까요? 토지하고 건축물.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 시험 문제 하나는 나오고. 그러니까 중개상물 우회로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리만 잘 되면 아주 뭐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지붕과, 그리고 기둥, 그리고 옆에는 벽.
거기는 또는 하여튼 지붕과, 지붕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써야 되니까 지붕과 그래야 됩니다. 지붕 또는 그러면 말이 안 돼. 뚜껑이 열려있는 집이 있냐고 게입니다. 그 집이 아니게 입니다. 별이 보이겠지 게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뭐 판례 1번도 2번도 뭐 크게 뭐 3번까지도 4번까지도 크게 뭐 중요한 건 없고요. 근데 미등기 그리고 무허가 건물 제일 아래 보이네요.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등기하면 되고 허가 받으면 되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절차만 거치면 되니까 187조가 있잖아요. 바로 건물 건축하면 수익권 바로 줍니다.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된다. 등기는 나중에 해라. 국가가 유예 봐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문장도 자꾸 등장할 거니까 너무 정의감이 막 불타갖고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건데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을 건데 그입니다. 옆집 보면 계약서 막 써대고 그입니다. 야 중개사 이의다. 그다음 이제 옆에 이제 17페이지에서 이제 분양권, 입주권은 요즘은 또 이제 가끔씩 한 번 정도 걸러갔습니다. 근데 올해나 집중적으로 나올 거예요, 게입니다. 나 먼저 자 가로에 나올 건데 동호수가 이미 저렇게 지정이 됐대요. 이제 가로에다가 분양권 그려놨네요. 자 분양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여기도 그냥 귀찮으면 분양권 알다가 중개 오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안 물어봐요. 내용은 그냥 시간 빼앗으려고 길게 자세하게 써주는 것 같은데 친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것들이 아주 물귀신 작전 쓰는 겁니다.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서 다시 우리 판례 보실까요?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 줄에 딱 중간 정도까지 오실까요? 절대 앞에 뭐 읽어보지도 마시라는 거고요. 시간만 빼앗깁니다.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가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저기 100위로 나 분양권 하나 받았습니다. 중개된대요 안 된대요? 된다는 겁니다.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 분양권 중개 팔아도 괜찮고 중개도 괜찮고 요거 중개상이 되려는 분양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사 선정이 됐으니까 선정됐으니까 저기 삼성 내면하고 계약서 써갖고 나 분양권 300위로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바로 분양권으로 장례 건물이니까 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뭐 추첨길에 신청하여 아직 뭐 신청도 안 했고 당첨이 되면 당첨도 안 됐고 게입니다. 이게 지금 분양권이 입주권이니 게입니다. 분양 예정자로 여기 있네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입주권. 바로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줄에 가면 입주권 나왔죠.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거기 꼭 찾아서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 나왔네요. 입주권은 꼭 박스 해놓으시고 중개 X개입니다. 이거 투기 저장개입니다. 당첨도 안 됐잖아. 장롱 속에 통장만 들어있잖아. 동호수는 지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상 아니다. 이거 중개하고 있으면 저기 교도소 입학시키겠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비슷하죠. 여기는 특정 동호수 우리 피분양자로 선정. 중개도 된대 안 된대요. 이제 되게 생겼다고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보셨던 분양 제공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입니다. 이르렀다. 그러면 쭉 내려오시면 딱 여섯 번째 줄 찾기가 좀 어려우실 건데 분양 목적물로 현실적인 제공 또는 또한 가능한 상태 이르렀다. 건물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중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얘는 분양권에 가깝다는 겁니다. 통장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이미 건물이 내 눈앞에 보일 정도로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 분양권보다 더 확실해 보입니다. 가서 뭐 계약서만 쓰면 되지 저게 왜 안 되겠냐고 합니다. 중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 번째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나오면서 요놈이 시험 문제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앞으로는 요놈이 나올 거 입주권 분양권 너무 확실해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건 애매해. 그럼 이 판례를 봤니 안 봤니 그럴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만 딱 보시고 중개 대상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주 가장 많이 냈었던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자, 걔가 건물이냐고입니다. 세차장 구조물이 지붕이 있습니까? 그냥 천막으로 둘러져 쌓여 있습니다. 아예 모르겠으면 오늘 그냥 세차로 가보셔야 됩니다. 바로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이 되던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주거라고 중개해서 계약서 써봐야 보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소송 가도 판사님한테 뒤지게 오고도 먹습니다. 보수 받으러 왔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치사한 사람이죠. 그거 죽어라고 계약서 써줬더니 그걸 소송으로 갔다는 겁니다. 건물이 아닌 듯 싶었으니까 중개상 아니다. 중개 보수 못 받았다. 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말 이제 어려워. 요즘에는 저만 시험 문제 나온 거 이건 문장 길다고 두 개 막 디귿인가 니을 해놔가지고 권리금 문장을 계속 써놓은 시험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섯 번째 볼까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그럼 어디 밥상, 책상, 뭐 냉장고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비품 등 유형물.
근데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동산이지. 거놈이 부동산처럼 고정돼 있니? 그럽니다. 걔가 무슨 부동성이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 거래처는 뭐 형체도 없죠. 저기 단골 고객 만억 개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우리하고 거래하는 거래처. 그리고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뭐 골목식당도 아니고 노하우. 점포 위치. 그냥 먹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영업상 이점 등은 이렇게 무형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부동산은 무형이 아니어게입니다. 이런 재산적인 가치는 중개대상에 해당될까 안 될까요? 해당 안 한다. 이건 중개상물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중개상이 아니다. 라고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하다 여기서 지금 4번, 5번, 6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기 1번, 2번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여기는 꼭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하여튼 무조건 있습니다. 그 정도 아주 중요했었다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아예 그냥 막 복잡하게 많이 써놨는데 거의 시험 문제 뭐 나올 만한 거 거의 없다. 뭐 농작물, 미불지 과실, 이런 것들이 돌담, 도로, 포장, 이런 것들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쪽으로 바로 와도 괜찮고요. 중간에 정말 안 읽어도 될 정도입니다. 뭐 정작물이다. 그리고 박스 안 봐도 될 정도인데, 자, 먼저 원칙에서 쭉 내려오면 이제 농작물 문장이 좀 보이네요. 농작물.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보시면 이제, 자, 일정한 농작물. 자, 농작물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소유권까지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가요. 남의 땅이라도 하다. 남의 땅 보이고 놀리면은 가서 씨부터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물론 사용료 내놔 그러면 줘야 됩니다. 경작자 소유권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는 돼, 안 돼? 안 돼. 거기 이제 중개 X라고 좀 써놓으실까요? 그냥 소유권만 된 사항이 된다 이래놨는데 중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농작물 옆에다가 중개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뭐 했다고 처벌받는 건 아닌데 그거 열심히 해봐라. 보수 못 받아. 저 세차장 구조물하고 똑같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제 명인 방법을 가지고 수목. 자, 거기다 바로 옆에다가 중개 5. 여기는 수목의 집단은 이목하고 아예 똑같이 취급을 해주니까 돼요.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새끼 둘러놨고 목 잘 세워서 이목 소유권자 누구다. 수목의 소유권자 누구다. 라고 해놨으니까 소유권도 인정되고 그리고 공시 방법이 있으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는 중개 5. 중개 5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수목은 된다. 근데 그 수목에 달려있는 나무의 열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 예, 그 내용은 1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 명인방법 여기서는 안 내니까요. 민법에서는 명인방법 자주 물어봅니다. 그 중개하고 관련 있으니까 물어봐 계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그 나무 말고 나무에 달려있는 미불지, 아직 따지 않는 나무 열매를 미불지 과실이라고 하는데 중개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내용은 안 나온다고요? 중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도 귀찮으면 중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무만 돼. 나무만 돼, 기억하시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작물 나왔네요. 중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엑서. 자, 소유권이 인정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가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같은 것들은 이제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의 집단은 정말 소송까지 가가지고 중개대상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14회 정도에.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설이나 뭐 판례는 이제 별로 없었는데 학설에서는 중개가 안 된다고 했다가 판례가 그걸 비웃듯이 중개돼. 라고 해놨습니다. 임목하고 가깝잖아. 보기 나름이니까 가깝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수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을 거쳐서 그리고 뭐까지 등기까지 했을 때 우리 나무도 등록한다고 세법에서도 뭐 취득세가 나오고 그럴 건데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임목 등기까지 된 나무가 뭐다? 바로 여기는 임목이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처럼 등록을 거쳐서 야, 내용을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등록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거 부탁하는 사람이 거의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럽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고 자, 우리 교재가 이제 여기 구청장도 써놔야 되겠네요. 자, 그런 건 뭐 시험 문제감으로 아예 안 늘 정도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구청장도 들어왔습니다. 구청장. 저기 이제 20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 옛날에는 구청장이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또 며느리도 모르게 구청장님도 등장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청장도 들어갔으니까 구청장은 사람 아니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장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시군 부르지 말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입니다. 구가 있으면 구로.
보러 가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등기. 이렇게 등기가 되니까 임목등기상 증명서 다 표제부 갚고 울고 터지 말고 따로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문장 볼 건데 옛날에는 상당히 맨날 어렸다는 겁니다. 터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임목을 확인한다. 거기 300년 봐도 째려보면 나오는지 봐라 그럽니다. 안 나와. 터지 등기상 증명서 말고 임목등기상 증명서가 따로 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정말 저당권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정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벌제를 해도 그러면 그 나무에 저당권 효력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좀 미친다. 미친다가 맞습니다. 미친다. 돈을 못 받으면 아주 미쳐버릴 거니까 미친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토지가 처분돼도 여기 나중에 뭐 지상권의 효력, 자, 그리고 그 나무에는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토지가 처분돼도 영향 안 주겠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영향을 주는데, 미치는데. 근데 요 토지의 처분은 영향을 안 줍니다. 나무에는. 꼭 기억하십니다. 법정 지상권에서 또 배울 거예요. 그입니다. 아니면 다섯 번째,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서 이제, 자, 동그라미 2번처럼 한 개. 좀 아예 똘똘 뭉쳐갖고 한 개.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속했다. 그런 소리가 한 개라는 소리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한 개. 자, 2번에서 한 개에다가 정말 동그라미 좀 자려놓으시고요. 여기 한 개. 여기 이제 등기할 때 한 개가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공장재단은 뭐 여러 개도 묶을 수가 있는데, 한 개로 본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자, 10월 나왔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한 후에, 세 번째 줄,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맨날 우리 법령에서는 숫자 바꿔, 요 숫자는 꼭 언젠간 적어 6개월 아니면 1년, 이런 식으로 바꿔볼 만 합니다. 자,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한 후에 몇 개월을 맞춰서 저당권 설정 등기 10월. 근데 여기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기계 등의 표제부 등기지 돈을 빌려 쓰는 등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기 아래쪽에다가 표제부, 기계 등 표제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내용을 아예 뭐 물어본 적이 없는데 저 10개월을 바꿀 것 같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공장광업법. 자, 아까 보셨던 이제 저기는 공장이 여기는 광업재단이니까 원리가 똑같다. 완전 똑같습니다. 자, 내용 아예 똑같습니다. 자, 21페이지 나오죠. 여기도 몇 개로 취급된다고요? 한 개. 그러니까 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꼭 이런 소리 합니다. 안 돼. 떼자마자 사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막 기계 따로 이렇게 중개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묶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통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분리 안 된다. 교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1번 쪽에 이제 중개선물 되기 위한 요건인데, 자, 먼저 사법상 거래 대상이 돼야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 1번부터는 바로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냐고 안 되냐고. 국. 자, 국공이니까 국유, 공유, 재산은 거기도 토지 건물이 있겠잖아요. 중개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런 거 상식적이라서 거기 내본 적이 없고. 자, 밑에 거래 광물. 광물은 누구 거다? 국가 거. 그리고 하천 누구 거다? 국가 거. 자, 여기 세 번째까지는 다 중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 근데 조심하시게 4번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와서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임야. 이게 국가 겁니까? 아니죠.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행위 제한이 심해갖고 건물 하나 짓기도 어렵고 개발을 제한하니까 금지한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도 가끔씩은 막 풀어다가 건물 지어라 막 그렇게 나중에 선심 씁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토지 이런 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요거 나왔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허가부터 받으라고 하지 거래하지 말어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해. 여기는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물 못 짓는다? 그렇게 나왔을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땅값 엄청나게 막 지뢰밭이니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고 발목이 어디 그냥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지역의 토지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바로 이제 매립 지역, 매립을 한대 여기입니다. 그리고 접도구역, 행위제한 심한데 도로 예정지 다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자, 국도공도가 아니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사도 된다, 안 된다? 국도, 공도 이런 거 아니니까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중개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중개가 아예 개입하지 못할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중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은 당연히 뭐 매매기관, 임대차, 지상권 등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고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번에서 경매 공매 그거는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건 봐도 어렵지 않은 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경매 공매 수용된 그 자체 토지 여기는 뭐 정말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아버님이 사망해서 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죠. 이거는 법률 규정으로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넘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 증여는 무상이라서 중개사무소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여기는 아예 올 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사용대차도 올 일이 없고 임대차만 오겠지. 소비대차도 안 올 거고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뭐 토지나 건물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박스에다 정리를 좀 잘해놨는데요. 자, 먼저 법정 중개 대상물 알겠죠? 그리고 행위 제한을 받아서 중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까탈스러워서 그렇지 된다. 군사시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런 문장들은 자주 등장해요. 가처분, 가압류 다 풀면 돼. 문제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이제 공시방법 갖췄지만 법률 규정에 법률 규정 그러면 법정 이런 거니까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없고. 그리고 20톤 이상의 선박. 그 20톤 이상의 선박도 우리 법령에서 나왔습니다. 선박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공기 자동차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박스 한번 잘 보시고요. 근데 거래가 또 불가능하다. 국가 소유 다 봤었던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요 경매나 공매나 그리고 아닌 것들 점유권 그리고 질권. 자,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은 법률이 지상권을 주는 거지 법률 행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 후에 지상권 설정하고 지상권 실행 그러면 지상권을 인정을 아예 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다 법정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절대 양도하지 마라. 양도 금지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되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임차권. 양도 금지가 된 자, 금자 임차권은 바로 일신 전속적이다. 그런 소리 합니다. 뭐 친족, 자, 권리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뭐 상속권 이런 것들은 안 될 거고 그입니다. 그럼 그 옆에 이제 요게 이제 자, 23페이지에 바로 나왔던 문제가 28회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490페이지 가보시면 2번이 작년도 문제고 그입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여기는 28회에서 나왔던 문제, 그 문제도 괜찮았어요. 작년도 문제도 괜찮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3번에 보실까요? 요게 이제 28대 문제인데 요 박스 문제가 앞으로 계속 아마 올해도 저 박스 문제로 중개사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냥 내용만 다르지 요 문장도 똑같습니다. 자, 먼저 중개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 시험장에 가면 저렇게 앉는에다가 밑줄 고칩니다. 앉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다툼 있으면 판례가 간다. 꼭 민법전은 이해하는데 뭐 판례 같은 거 이런 거 판례로 신경 쓰시면 됩니다. 먼저 기억해 볼까요? 피분양자가 선정이 됐대요. 선정됐다는 소리입니다. 선정돼 입주권이니 분양권이니 옛날에는 항상 그 뒤에다가 써줬는데 28대는 안 써줬어요. 입니다. 그리고 건축될 아직은 없다. 특정의 건물. 근데 선정은 됐대요. 중개가 된다 해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입주권 분양권? 그죠? 돼요. 분양권입니다. 선정됐다는 소리니까 선정될 수 있는 이런 소리가 나왔으면 입주권을 안 될 건데 그러니까 기업본부터는 이제 정리 잘못하시면 연놈이 입주권이요 분양권이요 교통정리 잘못하면 네, 기업본부터 벌써 헷갈립니다. 저놈만 째려보다 이제 30분 갑니다. 기업과 연놈은 중개상이 된다. 근데 앉는 거래요. 그러니까 문제 잘 보시라는 겁니다. 앉는 거. 자, 그럼 기업본 들어가면 안 되겠다. 1번 틀렸다. 그리고 2번 틀렸다. 4번 틀렸다. 그럼 벌써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겄다. 그럼 니은 디귿은 아예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또 막 니은 디귿에서 거기서 고민하고 계시면 바보입니다. 3번에도 니은 디귿, 그 다음에 5번에도 니은 디귿. 그럼 뭘로 가면 돼요? 니을로 가면 돼요. 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니은 뭐 보실까요? 영업용 건물의 비품. 자, 비품 같은 거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걔가 부동산이니 걔입니다. 여기 이제 권리금을 저렇게 그냥 뱅뱅 돌려갖고 얘가 뭐게 얘가 권리금계입니다. 밥상, 책상, 냉장고 이런 거입니다. 음식점 가봐봐 게입니다. 학원 같은 우리 책상 이런 것들입니다. 자, 비품 중개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니은 번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거 알아 게입니다. 또 뒤급번 볼까요? 거래처. 자, 이런 식으로 28회 때 그 권리금 문장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떼놨다는 겁니다. 거래처 그리고 시인용 그리고 점포 위치에 따른 먹이 좋으니까 입니다. 저기 대로변에 나와고 손님들 오다가다 다 보고 오고입니다. 영업상 이점 등 무형물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무하로 고민했을까 바보입니다. 아예 그냥 아, 여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1번 이제 이걸 보고 이제 1번이 안 들어가면 5번이 답이고 지금 앉는 겁니다. 앉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1번이 중개사물에 들어가면 자 그럼 이제 답이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앉는 거 찾으라는 겁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한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그러니까 대토권 한 문장만 봤으면 될 건데 뭐하러 저거 밑으로 가면서 시간 빼앗기고 읽었을까? 읽을 거 없다는 겁니다. 대토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를 대신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기업번 빼놓고 나서 니은 그리고 디귿 리을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이것도 난이도가 좀 상급에 있었다는 겁니다. 답은 5번. 그리고 작년도 문제는 2번에 있고 저기 490페이지에 2번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꼭 집에 가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는 조금만 보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또 이제 수업을 빨리 이제 가고 끝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책심의원 해갖고 한 문제 가면 자주 나오고요. 시험도 하나는 꼭 자격증 양도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정도는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넘겨서 이제 28페이지. 그리고 저 공인중개사 시험도 누가 실시하나요? 여기도 시험 문제 이미 냈었다는 겁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그랬었습니다. 국장 아니요. 나란 일 바빠갖고 아래 것한테 맡겨놔서 또 아래 것 그랬더니 시장 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자격증 주는 사람 누구요? 시,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들어가는 시장입니다. 세종시장님은 혼자서 알아서 다 하실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우리도 특별은 특별이요. 조심 하셔야 되면 자 먼저 2번에서 1번 보실까요? 시험 시행기간 원칙은 1번이고 예외는 2번이고 자, 원칙과 예외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분 바빠갖고 3번에 맡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면요. 여기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에, 시험 문제에, 자, 실시한다, 시행한다, 라고 실시권자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아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시? 도지사, 시도지사입니다. 차라리 가로가 더 편합니다. 시험 문제에도 시도지사 이렇게 나올 겁니다. 특별 뭐 그거 의미 없으니까 특광시. 하여튼 여기는 시도지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번에다가 원칙 한번 써놓고요. 근데 예외에 자꾸 시도지사 아래 것이 잘못하니까 국장이 내가 알란다. 근데 국장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은 국장도 꼬리 팍 내려야 됩니다. 국장이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시도지사하고 국장 꼭 나눠서 한번 밑줄여 놓으셔야 됩니다. 예외 여기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균형 유지. 균형을 잘못 맞춘다는 겁니다. 15일처럼 1%. 그때도 뭐 국장이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게 균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우결 거치라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쭉 나왔었다가 작년에만 살짝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나올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정책을 심의를 하겠다는 위원회.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의결 없이 바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자, 국장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국장이 오히려 사고 칠지 몰라. 그러니까 위원회가 하지 말어 그러면 못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서 저 위원회가 시도지사한테 하지 말어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도지사는 언제든지 알아서 하기. 이것도 내려면은 상당히 나중에 어렵게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만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국장이 시험 문제를 내도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줍니다. 자, 그 정도로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아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29페이지에서 이제 3번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나이 제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나이 제한 없어요. 중학교 2학년도 합격했다는 시험이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아주 애들 그냥 귀를 막아야 됩니다. 자, 이 정도니까 바로 응시 자격에 나이 제한 있다 없다? 없다. 나이 제한 있었다가 미성년자 시험 보지 마라. 그랬었다가 최근에 와서 누구든지 시험 봐라. 라고 해서 초딩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지가 천재면 와서 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거예요. 나이 제한 있다 없다? 없다. 미성년자 응시할 수 없다? X. 아니면 또 외국인 보고 응시할 수 없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국적, 성별, 학력 전혀 묻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안 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시험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2번하고 3번에서는 딱 두 사람은 오지 말어 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격 취소된 사람. 자, 자격 취소 4개 배울 건데 자격 취소 뭐 부정량도 하면서 징역으로 뭐 정지시킨다 봤을 겁니다. 근데 얼마라고요? 3년. 거기 자격 취소 꼭 밑줄여 놓으시고 여기다 5년 그럴 겁니다. 얼마? 3년. 3년입니다. 근데 컨닝하다 걸린 사람, 컨닝 좀 잘하지 걸려갖고 시험장을 오랫동안 못 간다는 겁니다. 부정은 크다입니다. 부정행위 한 사람은 얼마라고요? 5년. 5년입니다. 또 컨닝한 사람한테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컨닝은 얼마? 5년. 자, 두 번째 줄에 5년.
그리고 시험 시행일 그러면 안 됩니다.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됩니다. 5년 동안 시험장 오지 마라.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 컨닝한 사람은 근무할 수 있냐고 없냐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돌려서 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근무는 됩니다. 커피 타는 건 됩니다. 근데 저기 자격 취소자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2번 뒤에다가는 저기 자격 취소 뒤에다가는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무 액수. 근데 누구는요? 부정행자는 결격사 12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1번 타자가 미성년자. 두 번째가 마시간 사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자, 보니까 정말 근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험장을 못 간다고 했지 커피는 가서 5년 타라 그럽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는 가게 하고 그래서 자격 취소는 그네도 짧으니까 시험장 가지 못하고 사무소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러 가면 또 가서 커피 타고 또 사고 치니까 그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시험 방법은 1차하고 2차를 나눠서 보고요. 여기 이제 거의 정말 내지 않을 정도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시험, 2차 시험 나눠서 시행하는데, 동시에 시행할 때는 1차 방법이니까 바로 객관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쉽게 1차 시험은 뭐를 원칙으로 한다고요? 선택형.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를요? 기입형. 간단하게 쓰는 단답형. 주택관리사는 그렇게 시험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쓰는 것을 컴퓨터가 아예 채점을 안 돼요. 옛날에 수작업 하니까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읽어대요. 하여튼 못 읽어대는 것은 이제 토해내면 수작업 하면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것도 문제 낸대요. 아주 소름 돋습니다. 이 바닥에 계속 계시면 주관식도 만납니다. 그다음에 2차 시험은 논문형. 자, 2차 시험에서 논문형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니까 논문형 뭐죠? 2차 시험은 논문형. 자, 공인사 법령에서 금쟁이가 뭐니? 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뭐요? 그다음에 아까 보시던 뭐 등기법은 지역권 설정이 뭔지 한번 써봐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소름 돋습니다. 그래서 용도적이 뭐니 써봐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바로 여기는 나오고요. 지적에 관한 법률 지목 28개 한번 써봐봐 이럴 겁니다. 아주 소름 돋으니까 쓰라는 문제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갖고 저거 어떻게 채점하냐 논문형으로 못하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다음 해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에 합격하면은 다음 뭐라고요? 요즘 이제 아예 안 되다시피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했었답니다. 해가 아니라 다음 회. 몇 년을 건너뛰어도 다음 회. 회가 맞습니다. 30 다음에는 31회입니다. 좀 막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옛날에는 경년제 시험도 중간에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시험 없어 경년 같으면 그입니다. 지금 몇 년 있으니까 다음 해가 꼭 맞는 것 같지만 회가 맞습니다. 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실시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 번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뭐라고요? 이상. 그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보내셔야 됩니다. 한 번 이상. 뭐 낼 만한 문제는 아닌데 한 번 이상입니다. 자, 추가 시험은 2005년도에 5월하고 10월에도 있었습니다. 두 번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만 보실까요? 다음 해에 이렇게 시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도 공인 중에서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치라는 겁니다. 아까 국장 보고 의결 거쳐라. 그리고 시험 안 보려면 의결 거쳐라.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 자체가 우리 시험 문제 바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심의에 거치지 않는 거 뭐니? 라고 하면서 협회가 답이었을 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뭐 30페이지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시험 먼저 1차 한 9시 반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할 건데 1차하고 2차 먼저 80문제 100분 동안 뭐 1차 먼저 개론 먼저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개론하고 민법 같이 섞어서 80문제 100분 동안 봐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80문제 80분 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빡빡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분씩 10분씩 더 줘서 마킹해라 그럽니다. 마킹입니다. 부동산 학계로 1번부터 40번까지 쭉 개론 나오니까요. 개인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보더니 민법 문제 없다고 그냥 문제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40번까지 개론만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보시면 알게 될 거고 그입니다. 그리고 41번부터 몇 번까지? 80번까지 바로 민법이 쫙 나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점심 드시고요. 개인 또 커피 그냥 잔뜩 드시면 이제 화장실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커피는 조금만 드시고 아예 드지 마세요. 그입니다. 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막 소변을 그냥 뒤에 시험장에서 소변 보고 그냥 시험 봤다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자분이 하필이면 그입니다. 또 그 같은 학원이면 또 이제 누군지 다 알 건데 그래서 망신스러워갖고 도대체 어떻게 살 건지 소변을 저 뒤에서 봤대요. 진짜로. 아, 이거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하여튼 모르고 뭘 받쳐놓고 사느냐 하여튼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뒤에서 소변
10번 보니까 이제 나눠서 이제 나눠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세 번째는 공인인사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섯 번째는 공법.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정말 잘 묶였습니다. 공시법하고 같이 묶이나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건데 됩니다. 시간 한배할 수 있을 겁니다. 공인인사법을 한 30분 만에 풀고 공법은 나머지 시간에 풀면 되고 그럽니다. 시간 한배 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네 번째 있는 공시법. 지적에 관한 법률을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한 4시 정도 되면 끝날 겁니다. 5시에 가답안 나오고, 그 당일에 합격자, 불합격자가 갈려요, 그입니다. 아, 네. 곡소리 나는 쪽으로 갈 건지, 웃음소리 나는 쪽으로 갈 건지, 그 당일날 바로, 자, 지금 10월 26일에 아예 시험 날짜 잡혀 있는데, 바로, 자, 거기서 바로, 아예 그냥, 예, 여기서는 바로 나옵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틀리는 문제가 거의 없으니까, 당일에 아예 알게 돼요. 하여 휴대폰 꺼졌다 그러면 아예 떨어졌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계속 전화하시면 아주 불난집이다 부찰지라니까 나중에 쳐들어오니까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한 일주일 동안 전화 안 받을 겁니다. 그냥 중환자실에 또 누워 계신지 모릅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환장할 일이니까 보시고요. 근데 금방 와요. 좀 아주 매년 이렇게 강의해보면 금방 옵니다. 벌써 이제 나중에 이제 덥지, 나중에 찬바람 나고 시험장 끌려가고 이제 금방 끌려갑니다. 자, 그 정도가 되니까 정말 공부 좀 지금 이제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시고 동영상 계속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주 귀가 그냥 딱지 생기게 계속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 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별표 여기다가 세 개 꼭 해놓으실까요? 자, 별표 세 개 작년도에 꼭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한 문제가 여기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니까요. 이런 문제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법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를 이번에 볼까요? 얘가 뭔 일 하나? 거기서 이제 바로 네 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 28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7회 때 나왔고 작년만 그냥 간단하게 건너뛰었습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딱 네 개. 네 개는 이렇게 오지선도 만들고 싶다고 이미 28회 때는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에다가 꼭 묻어놓으셔야 됩니다. 시군구도 아니고 시도도 아니고 거기 속여볼 만합니다. 국토교통부에다가 그리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저기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둘 수 있다. 여기도 자꾸 바꿀 거라 합니다.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책은 맨날 있는 거 아니니까 안 둬도 된다. 지금 아예 없을 겁니다. 필요하면 여기서는 두고 안 필요하면 안 두고 됩니다. 국토교통부 가서 물어봐도 그게 뭐냐고 물어볼 정도가 될 겁니다. 장관 아마 구경도 안 해봤을 겁니다. 하여튼 둘 수 있다. 그게입니다. 이제 무슨 일 하는지 볼까요?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험 보는 사람 좋으라고 공인중개사의 시험등. 자, 문장을 안 바꿀 건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여기는 자격취득에다가 꼭 줄여놓으실까요? 자, 좀 이따가 이제 저 3번에 나올 건데, 연험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야 한다. 뭐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왜 틀렸게. 그건 또 27회 때 나왔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되고 자격증 시도지사가 시험 문제 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면은 시도사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준수할 사항입니다. 아, 두 번째 자, 재정 목적에서 봤던 거 나오네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바로 정책 육성에다가 묻혀놓을까요? 육성에 관한 정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디귿번 중개 보수. 자, 보수도 여기다 밑줄으니까요. 시험 보는 사람 좋아라 기업바. 미음번 디귿번 중교 파는 사람 좋아라 보수까지 그입니다. 보수나 좀 올려주지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닐번 보실까요? 손해배상. 그럼 이제 매도 매수인 좋아라고. 정말 누가 안 섭섭하죠? 첫 번째 시험 보는 사람 좋아라. 니은 디귿 중교 파는 사람 좋아라. 매도 매수인 좋아라. 정말 한 개도 안 섭섭하게 다. 모두 나왔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이런 식으로 답이 없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개도 또 내볼 만하니까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까 보셨던 심의한 사항 중에서 여기죠. 시험 등 저기 1번을 기업번을 시험 등이라고 합니다.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누구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이건 의무라는 겁니다. 따를 것을 중개보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보수를 따라야 한다. 왜 틀렸게? 거기가 27회 때 나왔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27, 28회가 다 나왔었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을 보실까요? 우리 법령에서는 숫자, 그리고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쪽은 꼭 내볼 만한데 거기만 살짝 피해갔습니다. 올해는 이런 쪽에서 나올지 몰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위원장을 좀 이따 볼 건데, 정책심의원의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장관은 바쁘니까 장관 아니요. 입니다. 한 명을 포함, 제외가 아니라 포함인 겁니다. 그리고 몇 명? 7명. 행운의 숫자가 7명입니다. 옛날에 5명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7명. 이상에서 9명 또 그럴지 모릅니다. 몇 명? 11명. 이것들이 아주 속 새기려고 하니까 11명, 7명하고 11명 꼭 밑줄 한번 잡으십니다. 숫자가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있는데 모르면 되겠니? 그럽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차관. 자,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 거기 좀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국장, 장관, S. 장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위원. 저 7명 만들려면 누가요? 근데 또 여긴 장관이 나옵니다. 위원장이 아니다. 장관이 임명. 그리고 유촉한다는 겁니다. 뭐 안에서냐, 막 밖에서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안에서 이제 임명이고, 밖에서는 유촉이고. 자, 그런 것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관이 임명의 얘기입니다. 여기는 위원장이 아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다 뽑아놓고 골프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기억 보내보실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 7명 만들려고 8사람이 나오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아니다. 아니 또 없는 사람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꼭 이런 것들을 잘 안 보니까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내놓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머리를 다 쥐고 뽑아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국토교통부 4급, 왜 또 죽을 쌌잖아?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 자, 고위공무원당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저기 7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정교수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부교수 이상이면 가능하고, 자, 누구누구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여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저기 협회 가면 있던데, 공인회계사, 아까 보수 그랬잖아요. 숫자 전문가, 공인회계사가 나오겠죠. 공인중개사는 안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가능하고 계십니다. 협회가 아까 중개업, 아까 육성 이런 쪽하고 많이 관련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미음번 시험하고 관련되죠.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겠죠. 자격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얘기합니다. 추천하는 사람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소비자 단체도 있어야 되겠죠. 아까 손해배상, 그러면 B번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저 7명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량품만 신고해버리는 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도 뭐가 된다? 7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금융, 부동산 분야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공인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4급 안 된다, 뭐 아니면 또 5급이 된다, 이런 소리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꼭 눈여겨보시라 합니다. 여기 내볼만 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임기는 몇 년이라고요? 2년. 하여튼 욕하지 마시고 2년. 하여튼 2년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또 2년 이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남은 기간. 그러니까 1년 써먹었다, 1년 남았다, 1년만. 자, 임기가 다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너는 남은 기간이요. 라고 해서 남은 기간, 잔임 기간을 얘기할 건데, 남은 기간. 거기다 2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 2년 말고 남은 기간.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긴 정말 연임횟수 제한 같은 것도 아예 없다. 천년만년 해먹어도 돼. 협회 가면 한 번밖에 안 되더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제척기피 회피는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좀 헷갈립니다. 제척 그리고 기피 회피. 자, 제척. 자, 먼저 첫 번째, 요 기업번이 바로 이제 제척 이런 건데, 자, 위원 또는 배우자. 여기다 배우자에다가 꼼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그러니까 남편 사건을 부인이 다루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 7명 안에 부인이 있는데 당사자가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결정 날 것 같으면 너 위원회에서 빠져라. 이런 거를 제척. 소송 같은 쪽에서 제척 기피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빠져라. 이런 게 없었다가 갑자기 생기면서 시험 문제 바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올해 나온 게 두 번째요. 따끈따끈하니까 꼭 봐야 됩니다. 그동안 낼 게 없었다고 요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끝에는 해당 건 당사자하고 공동 권리자가 되거나 공동 의무자가 되거나 한 이불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 사건을 분이 다루면 되겠니? 그입니다. 과거니까 지금 현재는 아예 도장 찍어갖고 같이 안 사는데 배우자이었던 경우도 안 돼. 아주 의심을 들을 게 많아.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약간 이제 우리 배우자보다는 좀 친분이 떨어지는 친족. 아버지 사건을 아들이 다루게 생겼네. 아들 빠져. 이런 소리입니다. 친족. 친족에다 밑줄을 보실까요? 친족. 꼭 아버지가 아니라도 하다 친족이면 빠져라.
뭐 사위 사건 그러면 빠져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디귿번에 이제 증언 보시니까 둘이 잘하니까 저기 국회 갖고 증언 같은 거 하겠죠. 증언 밑줄에 놓으시고요. 진술 그리고 자문 조사 연구 영역 아마 시험 문제는 영역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서비스 제고 그리고 감정을 한 경우 너무 잘할 거니까 너 빠져라 이런 소리입니다. 일본에 이제 대리인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본인이 그죠 뭐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는 본인이 바로 대리인한테 집사라고 맡길 겁니다. 당사자의 대리인 여기도 대리인에다가 꼭 밑줄을 가요. 정말 여기는 다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 배우자 그다음에 친척 그다음에 증언 그리고 대리인 여기 뭐라고요? 제척 법에서 빠져라 심하니까 빠져라 여기다 깊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척 제척이라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두 번째가 연엄이 깊입니다. 그러니까 2번 옆에다 깊이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달아놓으면 아주 보기가 편합니다. 이게 제척이 아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반대로 당사자가 위원을 오히려 빼달래요. 그럼 당사자가 내가 손해볼 것 같다. 심판받는 사람이 쟤 좀 빼주세요. 7명에서 빼주세요. 이건 신청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완전 내용이 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문장에다가 제척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요. 기필이니까요. 먼저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그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다. 평소에 망숙입니다. 자,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다가 무슨 신청요? 기필. 제척 신청을 그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제척은 법에서 알아서 뺍니다. 너 빠져 그런 것들입니다.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또 빼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심의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 맞으면 결정할 거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결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깊이. 이게 깊이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요 3번에다가 회피라고 써놓으실까요? 한자도 써졌네요. 회피. 회피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빠지라는 겁니다. 여기는 제척 또 시험 문제가 깊이 사유에 아니라니까요. 제척 아까 배우자 등 해당되면은 스스로에다가 밑줄에 놓을까 스스로 알아서 빠지게 됩니다. 안 빠지면 국장이 확 빼버립니다. 스스로 심의를 해서 회피를 하여야 한다. 4번은 그냥 그 옆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중에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회피하지 않으면 위원을 뭐 한다고요? 해초. 장관이 뽑았으니까 장관이 빼버리겠죠. 위원장 그러면 안 되고 계십니다. 뺄 수도 있다. 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간단하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래쪽에 운영. 뭐 의장되는 거 어렵지 않은데 2번 같은 것은 의외로 시험 문제 기출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의를 열 때는 어떻게 의결할 때는 어떻게 그입니다. 먼저 회의를 열 때는 제적 과반수 그죠 있는 숫자입니다. 까탈스럽게 합니다. 근데 의결할 때는 여기다 제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출석. 그 의결에다가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출석. 떠내볼 만합니다. 출석. 자, 첫 번째 적을 때 출석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 제적 과반수로 의결한다. X. 안 온 사람 손도 안 들 건데 무하로 기회를 여기다 집어넣니? 개의 때는 회의를 열 때는 집어넣는데 제적인데 여기는 출석이래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건 안 내볼 만하고요. 자, 7일 전까지 모여라 라고 일주일 정도 기간 줘야지 너무 급하면 안 되지 됩니다. 열흘은 아니고 됩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좀 간단하게 봐주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위원장 한 명이라서 여기 부위원장도 없습니다. 너무 일이 좀 많죠. 그러니까 총무 같은 사람 간사 근데 간사는 반드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뭐 한다고요? 둔다. 거기 둔다에다가 꼭 밑줄을 넣을까요? 아까 정책심원에 둘 수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두면은 간사는 뭐 한다고요? 둔다고. 정말 이놈 간사가 정말 간사합니다. 얘는 무조건 있대요. 간사는 무조건 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사는 어디서 바로 지명할까요? 국토교통부. 세종시 여기 바로 근처 정문 앞에 바로 있대요.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긴 바로 국토교통부. 이걸 또 협회라고 알려나요? 아니요. 국토교통부에 두니까 국토교통부 공무원 중에서 도라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근데 또 여기 또 위원장이 맞고요. 이놈 간사가 아주 속세기네. 그리고 수당. 고생했으니까 여비 지급할 수 있었고,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을 정도고.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바로 이제 1번 문제가 바로 33페이지, 1번이 바로 여기가 바로 28회 때 나왔던 문제. 한번 보실까요? 소관사항. 아까 정책심의원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아닌 거, 아닌 겁니다. 첫 번째, 중개보수. 나오죠. 깍지나 말아라.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해요. 근데 2번 바로 볼까요?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인가? 저기 누가 할 건데, 국장이 할 건데, 뭔 정책심의원의 설립인가?
저 뒤에서 이제 볼 건데 설립인가는 관련 5조입니다. 거기 의결 이런 거 의결 안 합니다. 설립인가는 국장한테 받아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국장이 시험 문제 직접 낸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정책심의 의결 거쳐라. 그리고 아까 시험 못하면은 누구? 정책심의 의결 거쳐라. 4번, 5번은 직접 규정이 없는데 법률 문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답은 바로 2번이요. 이거 어렵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시험 문제는 누가 낸다고요? 바로 시험 시행기관의 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거의 안 내봤습니다. 그리고 출제하는 사람들도 아예 부정행위하면 안 되니까 아래쪽에 2번, 3번.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뭐 낼 만한 문제가 아예 아닐 정도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출제 이혼도. 자, 문제 빼돌려주면 몇 년 동안. 몇 년입니까? 5년. 거기 5년은 동그라미 놓으시가. 이건 뭐 낼 만한 문제는 아닌데 숫자 나오면은 꼭 컨닝한 사람도 5년. 컨닝하게 좀 출제원도 얼마? 5년. 5년 동안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바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험 문제 위탁. 자, 시험 문제 같은 것은 이제 아예 시장님도 바쁘고, 예, 도지사님도 바쁘고, 국장도 바쁘고, 맡겨라, 위탁. 어디다 맡긴다고 했습니까? 자, 먼저 이제 그 법률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공기업. 자, 그 공기업 위반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넘어와서 다시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 자, 현재는 이제 공기업이 바로 거기고,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이라든지 공인중개사 협회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학이 있다고요? 대학은 없다. 그 정도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시험 공고가 정말 시험 날짜는 이미 요 예정 공고로 10월 26일로 이미 잡혀 있습니다. 날짜 안 바뀔 겁니다. 올해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예정. 자, 이번이 바로 예정 공고인데 한번 잘 보실까요? 여기도 많이는 안 내봤습니다. 시험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 적을 때다 예정에다가 동그라미가 예정. 예정 보면은 여기다 90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정, 시험 일시. 그리고 시험 방법부터 시험에 관한 사항을 또 계략 나왔잖아. 자세히 말고 날짜만 이런 것들입니다. 계략적인 사항을 여기입니다. 매년 좀 짧은 달, 좀 이상한 달. 4년마다 29일도 있는 달입니다. 막 29일이 생긴 사람은 4년마다 한 번씩 생일을 챙겨 먹습니다. 지는 그냥 여러 번 가고 그냥 매년 2월 28일까지 그거 꼭 밑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관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예정 보면은 매년 2월이다. 네, 2월 전에 항상 이렇게 공고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공단은 성질이 급해갖고 12월만 되면 내년 공고를 다 바로 한다는 겁니다.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거의 3개월 정도 되면은 무슨 공고 한다고요? 확정 공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자세히 줬습니다. 시험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땐 딱 여기서 예정 뺐잖아요. 아까 예정 있더니 그냥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이나 응시수수료 반환. 아주 정말 자세히 줬잖아요. 바로 시험에 관한 사항을 계략도 빼버렸습니다. 언제라고요? 90일. 그러니까 시험장 갔더니 여기다가 2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바꿔치기 할 겁니다. 나란히 법조문에 이렇게 있냐고. 여기는 90일 전. 90일 전은 꼭 박스에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60일이었다가 90일로 늘렸다. 그리고 응시원서 꼭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응시원서 있다. 이런 건 아예 안 낼 정도니까 35페이지. 그리고 4번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전부 그리고 100분의 60. 그리고 100분의 이제 여기는 이제 100분의 50도 바로 반환한다. 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시험 문제는 의외로 잘 안 내긴 하는데 바로 35페이지 이제 응시수수료. 자, 응시수수료 아마 8월 정도 되면은 지금 이제 8월 10일로 아예 잡아놨고요. 응시수수료 반환. 돈 달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여기 뭐 한다고요? 줄게 그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공고를 먼저 이렇게 보셨죠. 공고. 자, 먼저 예정 공고를 언제 한다고요? 매년. 매년. 저는 이제 매년 우리 법에 매년 2월. 좀 이상한 달 2월 28일까지 됩니다. 28일까지 먼저 공고하라는 겁니다. 시험 먼저 치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예정 공고 말고 이제 확정 공고 됩니다. 다시 날짜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확정 공고 할 건데 그럼 여기 이제 예정 빠지고 그리고 막 응시 수시로 반환까지 자세한 공고인데 계략도 빼버렸습니다. 요건 언제라고요? 90일. 그러니까 시험장 가보니까 여기다가 2월 그럽니다. 90일. 우리 옛날에 또 요거 60일이었습니다. 90일 전까지 이렇게 90일 전까지 뭐 해라? 공고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고를 해놨는데 8월 정도 되면 항상 접수를 했었다는 겁니다. 올해도 이제 8월 12일로 아예 접수해놨습니다. 접수 날짜 맞춰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월요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이제 초 정도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한 중순 정도나 꼭 이런 식으로 공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접수해라. 그럽니다. 이제 학원에서 이제 원장님도 얘기할 거고, 여기 실장님도 얘기하실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정도 꼭 열흘 이렇게 줍니다. 열흘.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8월, 그리고 하루 잡고 갔으니까 21일. 자, 22일 말고, 한번, 그럼 여기가 이제 수요일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 갑은 이제 촐사방정 떨어갖고 한 8월, 그리고 14일 되니까 접수를 해놨다는 겁니다. 갑이계입니다. 근데 촐사방정 떨더니 이제 갑을병정은 다 여기서 이제 접수를 해놨는데, 누구요? 여기서 시험 안 보겠대요. 8월 20일 돼갖고. 그럼 이제 공단에서 저거 접수하지 말지 정말 옥상으로 딱 끌고 가고 싶을 겁니다. 접수하자마자 취소를 딱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가 접수기간. 여기 지금 접수기간. 기간입니다. 접수 기간 리에 시험을 안 보겠다고 응시 의사를 뭐 했다고요?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접수 기간 내에 취소했다. 그럼 얼마 준대요? 이거 다 100분에 60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전부 이거 전부 다 내줍니다. 요거 이제 시험 보자마자 그죠? 접수하자마자 출사방정을 떨어가고 시험 안 보겠다. 뭐하러 접수했을까? 하면서 좀 짜증은 냈겠지만 여기는 전부 내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변덕 떨었는데, 이거 바뀌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안 본다면 우리도 안 말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전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100분의 60이다. 100분의 뭐 70이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는 다음번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접수기간인데, 접수기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접수 마감일. 마감일 8월 21일. 다음. 자, 보통 이제 다음이라는 소리가 이제 그러면 좋은 기회 한 번도 안 뜯기고 그죠? 몰수 다 안 당하는 전부를 놓치고 접수 마감 여기 이제 다음이 나옵니다. 좀 더 이제 써보긴 할 건데 다음 날로부터 여기는 7일밖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이면 8월 22일 접수 마감일을 놓쳤다는 겁니다. 놓치고 그럼 여기 한 목요일 정도 될 건데 그리고 이제 8월 28일입니다. 28일 정도입니다. 요거 날짜 잡고 갔으니까 29일 아니 28일. 여기도 한 수요일 정도 될 건데 여기서 취소하려면 얼마를 내주겠냐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접수 마감일. 자, 저 접수 마감일입니다. 접수 마감일. 그리고 언제라고요? 다음. 요 다음 날로부터 그리고 7일 이내 뭐 7일 별로 안 중요하고요. 7일 이내 하여튼 다음번에 취소를 하면은 얼마를 내줄까요? 여기다가 전부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겁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100분에. 근데 두 번째라는 거 아는데 100분에 막 70이다, 80이다. 얼마라고요? 100분에 60. 이게 많이 깎인다는 겁니다. 며칠 차이 안 나는데 얼마라고요? 100분에 60. 그러니까 이제 울도 그리고 병도 다 접수를 했는데 울은 꾸물거리다가 이제 와가지고 8월 언제요? 8월 25일에 의리. 저도 시험 안 볼래요. 너도 안 말려게입니다. 근데 이제 전부는, 그죠? 전부는 아예, 뭐, 여기서는 환불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전부는 찾을 수 없다기입니다. 전부 반 안 해줘게입니다. 얼마? 40% 몰수당합니다. 자, 거의 이제 반에 가까워집니다. 100분의 60만 반환. 이것만 반환해주겠다는 겁니다. 그입니다. 근데 우리 병은 또 여기도 아니고 이제 꾸물꾸물 거리다가 이제 거의 시험인데 거의 10월 되니까 시험 못 보겠어요. 이제 이럽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60에서 정한 기간을 또 경과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8월 29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보는 거니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도 7일 이내였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언제라고요? 10월. 자,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그게 또 일요일날 가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축구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바로 토요일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9시 30분. 그러니까 옛날엔 또 9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9시 30분이니까 최소 9시 전에 가셔갖고 입실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저녁 내내 또 공부하시다가 또 늦게 일어나갖고 또 점심 돼서 일어나시면 큰일 나요. 뭐 1차 면제 받으신 분은 괜찮은데 정말 아주 잽싸게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날새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주에는 아예 그냥 월요일부터 잠만 아주 푹 주무셔야 됩니다.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럼 잠이 안 오면 화요일 날도 오게 됩니다. 자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안 되면 정말 수면제라도 드시고 좀 잠 좀 주무셔야 됩니다.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아예 그냥 아주 목이 타실 겁니다. 뭐 불금이라고 아예 그냥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금요일에 아주 그냥 나의 밤을 꼴딱 세우시고 이제 나가시면 이제 정신이 아주 해롱해롱 하실 겁니다. 이러다 보면 그냥 문제 그냥 그저 아예 글자가 그냥 아이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글자가 막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해서 아무거나 이제 고르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3번을 절대 찍어도 8개밖에 못 맞춘다. 8개밖에. 이러면 저 꽈락 나옵니다. 이게 오지선다니까 찍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찍으시면 내가 찌른 걸 다 피해 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여기는 잠을 좀, 여기서 잠을 안 주무시면 안 되겠다. 지금 와서 공부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체력이나 안비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운동만 좀 하셔야 됩니다. 운동만. 자, 근데 지구력 떨어지면 시험장에서 이제 앰뷸런스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루 내내 시험 봐야 됩니다. 모의고사 보여야 되니까 오전부터 봐가지고 그리고 한 오후 4시까지 볼 건데 이런 거 아주 장기간 아주 죽어납니다.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골다프시니까 정말 체력 안배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속력으로 오시면 이제 여름 되면 이제 팍 쓰러집니다. 벌써 여름 돼가셔가지고 아예 그냥 저기 병든 닭 되시면 절대 안 되니까 아주 체력 안배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부터는 이제 서서히 또 시험장 갈 준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가 뭐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쌓아놓고 나중에 벼락치기 공부해봐라. 벼락치기 공부하다 벼락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되니까 안 되는 공부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오셔가지고 저거 어떻게 뭐 재수하고 뭐 재수하고 뭐 삼수하고 이러시면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이제 속사연 아십니다. 진짜로 이 공부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재수했다 머리가 어떻고 뭐 얘기해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입니다. 서울대 하랩이라도 뭐 스카이 나와도 다 소용없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공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아니잖아요. 자, 이미 그냥 머리가 녹슬었고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은 생활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된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들어가서 좀 문제고, 저기는 들어갔는데 문제를 못 풀어갖고, 그죠? 내가 뭐 매매 가서 써봐야지. 한 번도 뭐 매도 매수인 안 돼봐갖고 모른대요. 월세가 뭔지 모르고, 뭐 1년 뭔지도 아예 모르니까 그냥, 자,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은 좀 있다는 겁니다. 단계는 그냥 막 자, 들어가긴 할 건데 내용 이해가 안 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언제까지요? 자, 바로 열흘 전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10월 16일 그리고 이제 열흘 전까지 23시 59분 59초까지 이거 장난하다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일 전까지 바로 취소해 주면 얼마나 받는다고? 100분의 50.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60일 경과하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병원 와가지고 이제 10월 10일 정도 되니까 병도 시험을 안 보겠대요. 라고 해서 안 말려 그럽니다. 대신에 이제 열흘 전으로 놓치면 이제 가든지 안 가든지 안 줍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하다 열흘 전까지 취소를 하면은 세 번째는 몇 번이라고요?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정말 사이좋게 딱 반띵입니다. 28,000원이면 14,000원, 14,000원 나눠갔습니다. 100분의 50만 보한다, 반환 한다. 이 문제가 좀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주는 안 나오고 그냥 거의 틀리지는 않고 꼭 맞게만 나왔습니다. 아마 어릴 정도 되면은 좀 틀리게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접수 기간 내. 자, 여기서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자마자 취소 전부. 접수 마감일 다음 날 두 번째. 두 번째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70은 없다고요. 100분의 60. 이렇게 50%하고 거의 근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열심히 생각하다가 취소해라. 저 시험장 가기 열흘 전까지. 자, 그러면 여기는 100분의 50. 사이좋게 공단반 우리반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로 자, 4번에 바로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년 디귿 요 세 개가 바로 전부. 자, 그리고 기억년은 아예 안 낼 정도로 너무 간단하니까 수수료를 잘못 받았다. 자, 두 번째 접수했는데 우리가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다. 공단 잘못으로 게임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우리 잘못으로 못 보면 없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입니다. 디귿번 접수기간 내. 그 내만 동그라미니까 접수기간 내. 접수하자마자 취소. 자, 그림도 꼭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요건 얼마다? 전부 접수기간 내에다가 100분의 60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번 볼까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마감일 언제? 다음. 다음에다가 꼭 동그라미. 다음 몇 번째다? 두 번째. 100분의 얼마라고? 100분의 60. 요 다음번에다가 전부. 다음번에다가 50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여러 개로 헷갈리게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민번에서는 니울에서 정한 기간을 작년도 교재를 이제 틀렸었는데 잘 맞춰놨죠.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 딱 열흘 전까지입니다. 열흘 전. 열심히 생각하다가 열흘 전까지 출소를 하면 100분 얼마다? 50.
마지막은 50이다. 그래서 100분의 30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30 같은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결정 100점 만점. 그리고 와락이 없어야 됩니다. 40점 이상. 그러니까 개론도 최소한 40점 이상. 민법도 40점 이상. 거기서 이제 평균 60점, 40, 80도 괜찮고, 50, 70도 괜찮고, 60, 60. 그러니까 동시에 60을 넘어가는 소리는 안 한다는 겁니다. 부담되니까. 40에서, 그 다음에 평균 60점.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세법은 한 과목이다. 그입니다. 24개 나오고, 16개 나올 건데, 한 과목. 쳐서 이제 60점, 40점을 넘기고, 그리고 평균 60점으로 맞추시라는 겁니다. 공법 50점 나와도 법령으로 90 채우면 되겠습니다. 90점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면 나와요. 하다 주무셔도 80은 나옵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뭐 중요한 문장 거의 없을 정도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 자격증 2개월 만에 이렇게 시험 문제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격증 얼마 만에 나온다고요? 1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와보실까요? 앞쪽에 의미 없고요. 권고 일로부터 합격자 결정해서 공고한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1월. 근데 그 1월을 2월로 바꿔서 시험 문제가 최근에도 27회 때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월. 1월이라고 꼭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맨날 숫자 바꿔 기입니다. 오른쪽에 내용 이제 점검해보고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8번째 한번 봤는데 컨닝하다가 걸린 사람 얼마 동안? 5년. 그리고 아까 자격 취소자 얼마라고요? 3년. 아까 봤던 문장 그대로 나왔으니까 나 시험장 못 간다. 8번째 다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도 대여 당연히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양도 대여에서는 안 된다. 아니 또 무슨 허락을 받으면 허락 자체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대여 받았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주고받은 사람 어떻게 된다고 양도에서 봤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 절대적입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되니까 받지 마라. 자, 네 번째 보죠. 자격 취소 하여야 하며 이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2박 3일 빌어봐야 소용없다. 무조건 빼앗아와. 자, 한번 뒤로 넣어보셔야 됩니다. 1학년 일반. 그리고 유사명증.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유사하게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유사명증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도 얼마다? 1학년 일반. 어려운 내용들은 절대 아니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자격증 대여. 이런 문장도 이제 28일에 나왔던 건데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자, 그리고 이제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렵지 않았을 건데요. 자, 먼저 금쟁이.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해서 이를 사용하는 거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업번은 들어가야 돼. 그럼 기업번호는 2번, 4번은 벌써 틀렸어. 자, 이런 문제들은 다 몰라도 몇 개만 좀 알면은 풀 수 있어요. 박스 문제 안 풀어 그러면 풀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한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는 것도 안 되고 받는 것도 안 되고 그럽니다. 니은 번도 들어가야 돼. 그럼 니은 번 없는 놈들은 틀려 그럽니다. 근데 니은 번 다 여기서는 1번이 또 틀렸네 그럽니다. 기국번 보실까요? 다른 사람한테 자, 그리고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대여나 양도나 대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꼭 뒤에 문장 빼버린다는 이름 써봐라 입니다. 자, 성명 나온 거 보니까 자격증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을 상호 나온 등록증일 거고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물을 하게 하는 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도 양도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럼 박스에 있는 거 모두 자, 모두 고르라고 하면 정말 모두 골라야 됩니다. 답은 몇 번? 5번. 자, 이런 식으로 다 맞았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헷갈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뭐 서식은 따로 볼 거 아니니까요.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보다 조금 빨리는 왔는데 하여튼 오늘은 그냥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 꼭 다음 주에 꼭 오셔야지 이제 또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오시고 자, 두 번째 시간부터는 다 빠지시고 계십니다. 아, 집에 쳐들어갈 겁니다. 자, 꼭 오셔가지고 오셔야 되고 시험장 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공동중개 하려고 하면은 서로 또 친해져야 됩니다. 나 아예 그냥 학원에도 안 나오면서 시험 합격 때만 딱 나무 차고 얌체 갔다 와갖고 물건 주고받고 안 해버립니다.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질 나도 꼭 참아야 되고 입니다. 성질 이상하더라 그럼 또 이제 왕따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같이 중계 안 하면 절대 못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